안녕하세요 닥터 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22쪽이죠. 3 문장의 요소와 오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주부와 술부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함께 보시죠. 어떤 문장이든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의 주제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그 주제가 되는 부분을 주부 이렇게 부르고 그 주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술부라고 합니다. 주부와 술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살펴보았었죠.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뭐뭐는 뭐뭐하다,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때 주제를 나타내는 머머는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부라고 하고 그 주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뭐하다, 뭐뭐이다에 해당되는 부분을 술부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Birds sing. 해석은 간단하죠. 새들이 노래한다, 즉 새들이 지적인다 이런 말이죠. 자이 문장을 보면 우선 새들이, 즉 birds라는 주제가 있고. 다음에 노래한다. 즉, sing이라는 동작이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birds가 주부, sing이 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부와 술부가 조금 더긴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boy in the room is very diligent. The boy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그 소녀는 is very diligent. 매우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죠. 자 주부가 어디까지죠? 그렇죠. The boy in the room까지 주부가 됩니다. 그럼 술부는 당연히 is very diligent가 되겠죠. 주부를 다시 살펴보면 앞 문장에서는 boys라는 한 단어가 주부를 구성했지만 자 이번 문장에서는 the boy in the room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주부를 구성하고 있죠. 자 이것들 중에서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boy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boy를 수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사라고 하는 떠는 보 o y 를 수식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in the room 역시 명사 보 o y 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room을 형용사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술부를 살펴보죠. is very diligent가 술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is가 술부의 중심이 되는 동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매우 부지런하다. 자, 이런 식으로 부사 very가 diligent를 수식하고 있죠. 자, 이번에도 술부가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로 구성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hey study English hard. They, 그들은 study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부는 뭘까요? 그렇죠. They가 되겠죠. 그럼 study English hard는 당연히 술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hard는 열심히 공부한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스터디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주부는 day로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술부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문장들을 살펴봤는데요. 주부와 술부가 각각 한 개의 단어로 된 경우보다는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서 좀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부와 술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문장의 요소란 것은 영어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말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네 가지를 문장의 사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자, 먼저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는 영어로 subject라고 하는데, 앞으로 설명할 때는 간단히 대문자 s로 표시할 테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주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주어가 될수 있는 것에는 명사, 대명사, 그리고 명사 상당 어구가 있는데요. 명사, 대명사에 대해서는 일장에서 배웠으니까 명사 상당 어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사에 상당하는 어구, 즉, 명사의 역할을 하는 어구를 말하죠. 부정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 이런 것들이 명사 상당 어구에 속합니다. 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예문에서 주어를 찾아보죠. Jack and I are good friends. Jack and I, 잭과 나는 are good friends. 좋은 친구다. 즉 좋은 친구 사이이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Jack and I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Jack and i 의 네모를 치고 대문자 S를 쓴 것이죠. S는 주어, subject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Jack의 나이를 보면, Jack은 사람 이름, 즉, 명사죠. 그리고 i 는 대명사죠. 그래서 이번 문장은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것이 주어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죠. To tell a lie is wrong. Lie는 명사로 거짓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tell a lie는 거짓말 하다, 이런 뜻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wrong은 잘못된, 틀린, 혹은 나쁜, 이런 뜻이니까,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는 것은 is wrong, 나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거짓말 하는 것, 즉, to tell a li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to tell a lie에 네모치고 s라고 써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to tell a lie라는 명사 상당어구, 정확히 말하면 부정사라고 하는데, 자 여하튼 이것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문장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영어로 verb, 이렇게 부르는데, 설명할 때는 대문자 V로 쓰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주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라면 동사는 술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동사에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조동사는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 이런 형식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조동사까지 포함해서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죠. The dog is sleeping on the sofa. 소파는 sofa 혹은 긴 의자를 말하니까 the dog 그 개는 is sleeping on the sofa.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네요. 자이 문장에서 보면 주어는 당연히 the dog이 되고 동사는 is sleeping이 되죠. is sleeping의 네모 치고 v라고 써보세요. is sleeping은 동사로서그 개는 자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 더 독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is sleeping은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즉 현재 진행형의 형태로 동사로 쓰인 것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Tom can play tennis. 해석은 간단하죠? 탐은 테니스를 칠수 있다. 즉, 테니스를 칠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젠 can play에 자동적으로 네모가 쳐지죠? 그리고 V라고 써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can play가 동사가 되는데 그 형태를 살펴보면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동사원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까지 포함해서 동사로 본다고 했던 말, 이제 확인하셨죠? 자, 그럼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살펴보죠. 목적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이런 말에서 사랑한다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은 너를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말에 뭐뭐를 혹은 뭐뭐에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가 목적어가 될수 있어요. 자,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사형식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두 개의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나는 A에게 B를 주었다. 자, 이런 말에서 B는 직접 주는 물건이니까 주었다 라는 동사의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A는 B를 주는 대상이니까 간접적으로 목적어가 된다고 해서 간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직접 목적어는 직접의 이런 뜻을 가진 direct를 써서 direct object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설명할 때는 DO라고 표시합니다. 직접 목적어는 우리말에 뭐뭐를 여기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물이 되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direct의 반대말, 즉 간접적인 indirect를 써서 indirect object, 이렇게 부릅니다. 설명할 때는 IO라고 표시하죠.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자이 말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람이나 동물이 오게 돼요. 자, 그럼 실제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죠. He showed me an album. Showed는 동사 보여주다, show의 과거형이니까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album은 말 그대로 앨범을 말하니까 he showed 그는 보여주었다 me 나에게 an album 앨범을 이런 얘기죠. 그 정리해 보면 그는 나에게 앨범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me는 나에게 자 이런 말로 I O 즉, 간접목적어가 되고, 앨범은 앨범을 이런 말로 DO, 즉, 직접목적어가 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보어는 영어로 complement라고 하는데, 보충하는 것, 보완하는 것 이런 말이죠. 앞으로 설명할 때는 대문자 C로 표시하겠습니다. 보어는 동사의 뜻을 보충해서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그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주는 말이 되겠어요. 보어가 될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명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나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어구가 보어가 될수 있겠습니다. 보어는 주격보어와 목적격보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격보어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s equals c, 즉, 주어 이꼴 보어 이런 관계가 있죠. 자, 그럼 목적격보어는 뭘까요? 그렇죠.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 이꼴 C, 즉 목적어 이꼴 보어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예문을 보면서 방금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이런 말이죠. You는 주어, 아는 동사죠. 그리고 student가 바로 보어가 되겠습니다. student의 네모 치고 C라고 써보세요. 누가 학생이죠? 그렇죠. 주어 U가 학생이죠. 즉, U equals t u d e n t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student를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student라는 명사가 보어가 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다음 녀문을 보죠. He became famous. Famous는 형용사로 유명한 이런 뜻이니까 그는 유명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어는 뭘까요? 그렇죠, famous가 보어죠. 네모 치고 c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누가 유명해진 것입니까? 그렇죠, 주어 he가 유명해진 것이니까 he e q u a l famous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이렇게 famous는 주어 he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mous를 주격 보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은 famous라는 형용사가 보호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격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목적격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They think me a liar. liar는 명사로 거짓말쟁이. 자,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호는 뭘까요? 그렇죠. 라이어가 되죠. 라이어의 네모치고 C라고 써보세요. 자,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이 그렇죠. 목적은 미가 거짓말쟁이니까. 미 equal liar.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라이어는 목적은 미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장은 명사가 보호로 쓰인 경우가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I thought him honest. thought는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이고 honest는 형용사로 정직한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만 해봐도 자동적으로 honest의 네모가 쳐지면서 c라고 써지죠. 바로 honest가 보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정직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가 정직한 것이니까 him equal honest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즉, honest는 목적어 힘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아니스트라는 형용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사요소,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장의 사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식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수식어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식어는 이런 것이다. 이해만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사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외한 말을 가리키는데요. 문장의 사요소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식어는 형용사 혹은 형용사구, 부사 혹은 부사구가 있는데, 형용사나 형용사구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나 부사구는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Look at the tall gentleman over there. Look at은 뭐뭐를 보다, over there는 저기에, 저쪽에 이런 뜻이니까 저기에 있는 저 키가 큰 신사를 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look at의 네모 쳐보세요. 동사죠, V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gentleman의 네모, 동사 look at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오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럼 더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죠 그렇죠 명사 젠틀맨 을 수식해 주고 있죠 그리고 형용사 톨 역시 명사 젠틀맨 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버 대어 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저기에 있는 신사 자 이런 식으로 명사 젠틀맨 을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버 대어를 형용사 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더 tall, over there는 모두 명사, gentleman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He works hard on the farm every day. work은 동사로 일하다. hard는 부사로 열심히. farm은 명사로 농장 이런 뜻이니까 on the farm은 농장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한다. On the farm, 농장에서, everyday, 매일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그는 매일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되죠? 그렇죠. h 가 당연히 주어가 됩니다. 그럼 동사는 works가 되겠죠. 그럼 부사 hard는 무엇을 수식합니까? 열심히 일한다. 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동사 works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럼 on the farm은 어때요? 농장에서 일한다. 이런 말이니까 역시 동사 works를 수식하죠. 그래서 부사구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everyday는 어떻습니까? 매일 일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동사 works를 수식해주고 있죠. 당연히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hard, on the farm, everyday는 모두 동사 works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되는데요. hard는 부사, on the farm과 everyday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책 22쪽에 나와 있는 핵심 문장 3개를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죠. 자, 함께 보시죠. Number one. Little Birds Sing Merrily in the Sky Little은 형용사로 작은 이런 뜻이고, Merrily 부사로 즐겁게 이런 뜻이니까 Little birds, 작은 새들이 sing merrily, 즐겁게 노래한다. In the sky, 하늘에서. 정리해 보면, 작은 새들이 하늘에서 즐겁게 지적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birds가 되죠. 그럼 동사는 그렇죠, sing이 되겠습니다. 형용사 little은 명사 birds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리고 부사 merrily는 즐겁게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동사 싱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in the sky는 무엇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늘에서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역시 동사 싱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sky를 부사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은 Number 2. Some girls of our class like music. 클래스는 명사로 학급 반 이런 뜻도 있고 수업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 학급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니까 "some girls over class" 우리 반의 몇몇 여자아이들은 like music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볼까요? 당연히 girls가 주어가 되죠 그럼 동사는 좋아한다 lik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뮤직이 동사 like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식어들을 찾아보죠. 형용사 some은 몇몇 여자애들, 자, 이런 식으로 명사 g i 를 수식하죠. 그리고 o u r class는 우리 반의 여자애들,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명사 g i 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을 보죠. Number three. She looks very happy. Look plus 형용사는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죠? 의미상으로 보면 부사가 나와야 할것 같은데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어, 닥터짱 선생님, 이 문장에서는 looks 다음에 very라는 부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looks와 연결되는 것은 very 뒤에 나오는 형용사 happy니까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 됩니다. v 리는해피를 수식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 보면, 그 여자는 무척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보죠. 당연히 she가 되겠죠. 동사는 looks가 되고, happy는 행복하게 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looks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사 very는 형용사 happy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더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했어요.